입니다. 오늘도 실시간을 켰어요, 리사. 수원별님은 공부도 잘하시고 태권도도 잘하시네요. 아, 예. 근데 자랑도 안 하시는 게 고민이시군요. 지극히 정상입니다. 원래 우리 나이 때는 공부보다는 노는 게 제일 좋지요. 그리고 너무 걱정 마세요. 커서 무엇이 되고 싶다는 꿈이 생긴다면 어느 날 갑자기 꿈을 이루기 위하여 뭔가를 열심히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거니까요. 원하신다면 제가 마법의 힘을 잠깐 빌려드릴 수 있어요. 그럼 여기 새콤달콤 비타민 팡팡이 주스를 드세요. 찌뽀뽀 마법 수원별님의 미래의 꿈을 잡는 순간 공부도 운동도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멋진 사람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여라. 얍! 자, 고민 있으신 분 상큼 개운 난 녹차 라떼 준비되어 있습니다. 5학년이시군요. 에이, 설마요. 사실 그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의 고민이 쑥덕쑥덕 이렇게 잘 들린답니다. 또영님은 지금까지 왕도였다가 갑자기 인싸로 변하셨군요. 그러게요. 날 괴롭히던 애들인데 갑자기 겉모습을 보고 친하게 지내려 한다니. 걔네들이랑 놀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걱정이시군요. 우선 새로운 변신 성공에 축하의 박수를. 제 생각에는 예쁘게 꾸미고 다니시다 보니 저절로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 표정도 밝아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또영님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진 것 같아요. 역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것보다 나 자신이 먼저 변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. 앞으로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귀실 수 있도록 새록새록 녹차라떼 나갑니다. 마지막 메뉴가 남았군. 자, 여기 버섯 슈크림 퐁당 라떼 드실 분. 12살이시고 어머, 좋아하는 장남이 있으시군요. 제가 고민을 쏙쏙 잘 뽑는다는 얘기는 많이 듣고 있지요. 같은 반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그 애랑 사귈 수 있을까 친한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놨는데 에이 어찌 이런 일이. 그 장난과 그 친구가 사귀고 있었군요. 맞긴 왜 먹는데요? 혹시 남친이 바래님한테 갈까봐. 아마도 친구 눈에는 바래님이 더 이쁘고 멋져서 자기 남자친구가 바래님한테 가버릴까봐 걱정되나봐요. 그나저나 그 친구가 유일한 여자친구인데 이 일로 사회가 안 좋아져서 진짜 걱정되시겠네요. 직분님들, 바래님의 사연을 잘 들으셨다면 이 친구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할지 알려주세요. 현명하신 직분분들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. 람지.